조합제 DBC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5일 오전 11시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요사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편을 들어가지고 선관위에 아주 무리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선관위가 받아들이면은 어마어마한 인력과 돈이 낭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동안에 부정선거 음모론과 가장 앞장서서 싸워온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급소를 치고 나왔습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날인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혹시 귀하는 사전투표 음모론자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틀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믿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닌가 라면서 한 기사를 공유했는데 이 기사는 뭐냐면은 한 위원장이 사전투표에서도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어야 된다, 날인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선관위가 투표자가 보는 앞에서 사전투표용지를 출력, 인쇄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교부를 하는데 거기에 도장이 인쇄된 상태에서 찍혀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씨는 직원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직접 도장을 찍으나 이미 찍혀 있는 것이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선관위는 돈과 인력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이 투개표에도 지장을 준다 이렇게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위법이 아니고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이미 합당한 것으로 입증된 건데 왜 이렇게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억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느냐 하는 게 지금 공무원들의 불만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여당이 부정선거에 손대는 것은 수준 이하의 행동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있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어르신들 불안감 조장해 가지고 선거 치르자는 이야기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건전한 선거 전략이 아니다. 음모가 아니라 정책으로 선거를 치르자. 한동훈 위원장은 부정선거 이야기하려면 2020년 21대 총선이 부정선거였는지 입장을 밝히라. 음모론자들을 교육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음모론자들의 얼토당토않는 주장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선관위 들어 그 짐을 떠넘기려고 하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지금 앙앙불락한다 이런 이야기죠. 2022년 7월 29일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페이스북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 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을 했던 유튜브들에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 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지였던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 게 보수 진영의 역량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한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겁니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도록 하지 맙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틀 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가지고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선관위는 필요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에 오른쪽 상단에 찍히는 도장을 인쇄하여 배부하는데 이를 본투표와 마찬가지로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하지만은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통해 가지고 인쇄 날인으로 가늠할 수 있도록 했고 이는 재판을 통하여 합법으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본투표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은 효력이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것은 국민이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이는 국민을 빙자한 선동입니다. 선동. 한 위원장식으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조장입니다. 직접 날인을 하지 않아 부정투개표가 있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추가로 돈이 많이 드는 짓을 할 수 있는 이유라도 생기겠는데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단층 건물에서는 벼락이 떨어져 죽은 사람이 없는데 모든 단층 건물에까지 피뢰침을 달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은 누가 됩니까? 한 위원장은 도장 날인에 필요한 인력은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충분히 제공할 용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인력 제공이 공짜가 됩니까? 공짜로 됩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선관위에 소쿠리 투표 등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는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가짜 뉴스 유포자들인데 그들을 벌주든지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의 억지를 받아주어 국력을 낭비하겠다니 참 보수를 욕먹이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보는 앞에서 기계로 투표 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일단 현행 인쇄 날인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본 투표 때 투표 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이유는 미리 출력한 투표 용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사전 투표의 경우는 눈앞에서 용지를 인쇄함으로 별도의 도장 찍기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 사전투표 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으려면 추가 인력이 필요한 데다 동선을 짜기도 어려워 투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주장은 선동에 넘어간 음모론자들을 만족시키는 목적 이외에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선거사무 종사자가 이미 날인된 투표 용지를 투표자가 보는 앞에서 인쇄하여 교부하면 되지 굳이 직원이 도장을 따로 찍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지능지수의 문제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로 인쇄 날인은 합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거짓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 애쓰면서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또 무리하게 수용해가지고 엄청난 인력과 예산 낭비를 불러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보수를 자칭하는 지식인이나 언론이 이를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보수일 수는 없습니다. 과학과 법치를 부정하면 보수가 아니라 계급 투쟁론자들에 더 가깝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하여 사실인지 거짓인지 자신의 생각부터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진위, 식별 능력도 없다면 공직을 맡지 않아야 되죠. 이 보수적 가치의 핵심은 제도에 대한 존중심입니다. 1963년 이후 선관위가 발족한 이후 한국의 선거는 투개표에 관한 한 공정성을 국내외로 인정받았습니다. 민주국가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는 생명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거짓말 집단인 음모론자들 편에 서서 국가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선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선관위가 그 관리를 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 집단 편에 서가지고 선관위를 공격하면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고 그것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죠. 천안한 폭침을 부정하여 국군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리는 좌익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보수 지식인들이 한동훈의 이런 반보수 행위를 같은 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눈 감아준다면은 보수란 이름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런 행동은 태그리가 할 짓입니다. 감사합니다.